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문땡입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활용하여 500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타트. 먼저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큰 컵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걸 사오는 것만으로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겉에 비닐을 다 찢어주고 뚜껑도 열어주고 후레이크와 시뻘건 소스는 빼줍니다. 비닐이나 지퍼백에 면을 넣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생각하며 면을 후드려 펴줍니다. 팡팡 털어봐라 팡팡팡. 그럼 이렇게 면이 곤죽이 나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용기 안으로 곤죽이 난 면을 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물을 컵라면 안쪽 끄어져 있는 선에 5mm 정도 밑에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뜨끈한 물 말고 일반 정수물로 해야 합니다. 그러고 한번 면을 휘저어주면서 면발에 물을 흡수시켜 잠시 불려줍니다. 흔들흔들. 여기까지만 해도 옛날 컵라면 볶음밥 영상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인자 면이 불어가는 동안 이런 참치 캔 작은 거 하나 준비해가 기름을 빼고 참치만 다 넣어줍니다. 저는 고급 참치 외만 먹지 참치 통조림은 없어요. 그럼 먹지 마이. 참치 위로 마요네즈 한 스푼 올려주고 설탕도 한 스푼 추가해주고 식초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잘 섞어줍니다. 섞어 섞어. 이 참치는 주먹밥 속에 넣는 재료가 될 겁니다. 인자 팬에 식용유를 한두 조금 눌러주고 팬을 뜨뜻하게 데파줍니다. 파이어. 여기에 계란 두 개를 톡톡 까서 넣어주고 대충 굴려가면서 스크램블 만들어줍니다. 흔들흔들. 어느 정도 익었으면 잠시 빼두고 여기에 불려놨던 면을 들어있던 물과 같이 다 넣어줍니다. 1-2분 정도 뜨뜻하게 면을 익혀주다가 보글보글.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넣고 매콤한 불닭 소스를 하나 다 넣어줍니다. 그러고 밥과 면에 양념을 잘 비비주면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서 걱정돼요. 우린 간부잖아, 새끼야. 밥과 같이 볶게 되면 생각보다 물기가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없어졌으면 미리 빼둔 계란 스크램블도 넣어주고 보슬보슬하게 더 볶아줍니다. 볶아 볶아. 참고로 기름기가 많은 밥보다 살짝 물기가 있는 밥알이 주먹밥 만들기에는 더 쉽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와 화면을 끊어. 살짝 떠가 한 무보면 여기서 호로록이 왜 나오노?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볶음밥이 되지만 이대로 잠시 뜨거운 열기가 없어질 때까지 한김 식혀줍니다. 이제 살짝 식어진 볶음밥을 한 줌 잡아주고 이 사이로 미리 만들어둔 마요네즈에 비빈 참치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고 쪼물쪼물 뭉쳐주면서 귀엽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라면 이런 앙증맞은 주먹밥이 완성됩니다. 이걸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볶음밥에 참치 넣고 둥글게 둥글게 모양 잡아주면 끝입니다. 이게 막 귀찮아 보여도 한번 해보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볶음밥이랑 참치가 비율에 맞게 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큼지막한 주먹밥이 5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정말 맛있는 주먹밥이 되지만 방금 사용했던 후라이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만들어둔 주먹밥을 다 올려줍니다. 이때 불은 은은한 약불입니다잉. 우리의 동반자 스테이키 소스나 돈케스 소스를 이 주먹밥 위로 살짝씩 올려줍니다. 저는 돈케스 소스를 사오다가 숨어있던 길고양이한테 뺏겼어요. 뭔 소리고 그게? 돈케스 소스가 없다면 간장을 살짝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고 뒤집어주고 반대쪽 면도 소스를 올려주면서 한번 뜨끈하게 양념을 태워줍니다. 이때 주먹밥 옆구리가 터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막 얼굴이 터져있는데도 잘 살고 있음. 나중에 다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양면에 뿌린 양념을 노릿노릿하게 구워줍니다. 다 됐으면 하나씩 빼주고 마지막으로 불닭볶음면에 통깨와 김가루가 들어있는 후레이크를 잘 구워진 주먹밥 위로 살짝씩 뿌려줍니다. 와, 비주얼이 미치다 미치스. 진짜 먹기 아깝네. 비주얼부터 미쳐버렸고 냄새까지 아주 환장하게 만들어주네. 간단하게 불닭볶음면으로 만든 주먹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먹밥을 하나 들고 한입 무보면 이거 정말 미쳐버리게 맛있습니다. 겉에 구워진 짭짤이한 양념 맛이 처음에 느껴지면서 매콤한 불닭과 고소한 계란 맛이 혜바닥을 맞때려보고 속에 들어있는 촉촉한 참치 마요네즈와 조합이 아주 환상적인데 그때 살짝 새콤한 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이 맛은 정말 먹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맛입니다. 비주얼도 미쳐버렸기 때문에 연말 파티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안에 참치 대신 치즈를 넣어도 좋고 이거 정말 팔아도 되는 맛입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이소.